안녕하세요, 마영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오버워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또 한번 했었죠? 시즌 10에 배치도 안 받네요. 뭐 보나마나 브론즈인데 해보죠, 뭐. 비슷한 실력의 상대를 찾는 중이니 기다려주세요. 그런 사람 없을걸.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 있으려고. 새로 나온 챔피언도 몰라요. 방금 그래서 읽어봤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아나 나온 다음부터 한번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리사, 브리기테 이런 애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둠피스트, 솜브라도 뭐 해킹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 모르는데 그냥 뭔 상관이에요. 그냥 하면 되지, 그쵸? 어차피 브론즈인데 뭐. 이거 게임은 금방 5분이면 끝나는 게임을 이렇게 매칭하는데 오래 걸려도 되나? 어쨌든 스킬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맵도 당연히 모르고요. 바로 경쟁전에 들어가서 트롤을 하는 거죠.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잡히질 않는다. 신난다. 화면이 막 보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네. 게임 들어가면 괜찮아지겠죠? 대기 중 불러보기. 뒤로 뭘할수 있죠? 그 사이에 찾는 중에 훈련도 못하네. 프로필에 뭐 신규 같았으니까 구경할까요? 플레이 시간 라인하르트 14시간 정도 플레이했었네요. 아이고 오래했네. 하여튼 옛날에 대세 탈때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리사를 6분이나 게임을 해봤네 내가. 해봤는데 컴퓨터랑 많이 하니까 바스티언이 좋잖아요, 그쵸? 또르비온처럼 포탑 깔아놓고 놀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 게임하는 선택한 거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이게 메르시를 잘안한 이유는, 메르시도 보면서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뭐 우리 편 찾기도 너무 힘들어. 하여튼 별쓰레기 같은 이유로 레벨은 내가 거의 높은 편인데요. 얘네 뭐 부르는 거야? 루시오 힐러 있으니까 나는 힐러가 둘이나 있네? 나 브리기트 할줄 모르는데? 돈피스트 당연히 할줄 모르고, 뭐 하죠? 솔저 할까요, 솔저? 그래, 솔저 하자. 쏘면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키가 뭐더라? E를 누르면은 바닥에다 힐팩을 꽂고요. 오른쪽으로 쏘면은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총은 두두두두두두두. 총알이 어딨지? 아, 총알 개수가 오른쪽 아래 25개 있구나. 그 외에 뭐가 필요하죠? 그 외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탭을 보면은 뭘할수 있지? 상대가 죽은 걸알수 있나? 저 옆에 숫자 1, 2는 또 뭐냐? 거점이 어딨지? 이 맵이 뭐지? 난 누구, 여긴 어디? 공격하라고 그래서 쐈어요. 우리가 먼저 왔네? 하여튼 바닥에다 힐을 깔아놓으니까 어딨어, 애들? 힐러 안 가지? 우리 편인가? 죽었다. 뭐, 우리가 누군지 저긴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죽었고, 끝나기 전까지 우리 편이 거점을 소비하고 있나 봐요. 잘하네, 우리 편. 자, 일단 빨리 달려가서 저기죠, 저기 저기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 그쵸? 이거 나 걸렸네? 근데 나 처치했다는데? 어떻게? 기절했어. 여기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우리 편이 어딨어? 우리 편이랑 피아 식별이 전혀 안 되는데요? 뭐 쓰레기같이 죽는구나. 우리 편다 죽었구나. 오케이. 우리 편 표시 마크가 있는 것 같던데? 그 마크가 어디 있는 거죠, 도대체? 뽑아놓고 아무데나 막 쏘고. 쟤네 궁이 있구나. 나도 궁 같은 게 있을 텐데.
다 죽으래서 죽었고요. 말 잘 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더라?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적인지 아군인지 특별을 어떻게 하죠? 이거 저 빨간 거 보고 그냥 해야 되나? 너무 어렵잖아. 이거 죽었다는데? 나 왜 궁이 안 차지? 이렇게 앞에 설치면 안 되나? 파라가 너 어디 보여야 견제를 하지, 친구야. 솔직히 아주 어렵군요. 아, 여기서 타겟팅 안 해도 되는 방패만 들고 서 있는 그런 애들이 좋은데. 어디 갔어? 저쪽을 포착했는데. 목표를 포착했는데 어디 갔어? 파라가 저기 어디 넘어갔던 것 같은데. 죽진 않았고, 분명히. 겐지다. 이걸 어떻게 잡아? 잘 잡는 사람들이 있네. 잘하네? 어떻게 잘하는 걸까요, 저렇게? 뭐야, 왜 나 왜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몸을 맡기다니. 나 왜 총알이 없죠? 누가 나 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우, 정신없어, 이씨. 우리 팀이 다 가고 있는데 석양이 진다고? 그럴 리가 있나? 이게 뻘건 데는 무슨 석양이죠? 뭐 누가 죽었대? 누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나 왜 여기 날라드가 아니고 있지? 뭐 하여튼 도움이 되나봐요. 내가 뭐 쏘면은 원래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파라 같은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우리 팀이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어딨어 도대체? 역돌 중이라는. 그럼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빗발 친다는데? 어디서? 겐지다. 난 누구? 여긴 어디? 굴복해? 아, 이게 뭐지? 저기 불이 있던가 보다. 어이구야, 뭐지 이게? 놀아보자는데? 누가 죽었어? 좋은 건가? 스턴이다. 아주 좀 살짝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누구지? 우리 친구는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이겼어. 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겼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나 보지, 누군가. 이게 바로 브론즈입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라인하르트 같은 거 하면서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게 좋은데, 저는. 아, 이거, 쫓아내면서 쏠리니까 힘드네요. 임무기여 처치가 내가 금이야? 처치 11개로 내가 브론즈야? 나 잘하나봐, 여기 이 동네에서는. 아, 이게 티가 있구나. 요게 뿌리는 거지. 오케이. 기억났어. 하나하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어디 봅시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아, 여기 공격하라는 게 여기 누가 있다는 뜻이 아니구나. 이게 뭐야? 왜 옆에 그래서 누가 나오는데? 옆에서 누가 나오는데? 왜 저기 들어가서 뭐하지? 쟤네들 나 안 보나봐. 나는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요? 누가 하나 저기 들어갔는데 하여튼 우리 팀 누구 하나? 누군지 몰라도 저기 하나 누구 들어갔어? 아니 뭐야, 멧돼지가 뛰어다닌다? 멧돼지가 뛰어다녀? 아이고야, 뒤에서 누구 들어왔나 보다. 멧돼지가 아니라 고릴라죠? 아, 뒤에서 들어와서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다 쏴주겠네. 신나네. 아직도 우리가 또 점령을 하고 있네? 대박이네? 되게 잘하나봐. 나는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딨어? 어, 위에 암덩어리 같은 게 있네 저기. 어이구, 아이고 죽지 말자 우리.
자, 총 쏴주시고, 쟤네도 솔저가 있는 것 같죠? 나 처치했대. 뭘로? 쟤 어디 가니? 뭐 어디 가나 보지. 뭐 급한 일 있나봐요. 따라가지 맙시다. 무슨 고릴라가 뛰어다니고 하늘에서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리 와서 치료받으시라고 했고, 어, 저기 뭐가 있는데? 뒤에도 뭐가 있는데? 그래? 굴복하지 뭐. 어, 하나다! 이름이 하나구나.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라. 그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목표를 꽂자 했는데. 어우! 내 뒤에 왜 저기 있죠? 이상하네. 난 분명히 앞에서 저걸 보고 뒤로 빠진 것 같은데. 바보네. 어쨌든 우리 편이 잘해가지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격돌 중이라네. 가자 빨리. 얘네들 기본적으로 뒤를 안 보는구나. 좋네 아주 그냥. 뒤를 안 보고 좋아요. 뭐 하여튼 뭐 궁 쏘고 그러는 거 없고 그냥 대충 하네. 대충 좋다. 최고의 플레이는 뭐였어? 이게 최고의 플레이였어?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너프, 으아! 이게 최고의 플레이였다고? 그렇대요. 네. 처치기의 61%. 획득한 메달 5개 더 줄게. 메달 5개 낮췄어? 대박이네. 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팀으로 메꿔 하고 싶지 않아요. 레벨 69 달성, 은, 동, 동. 쓰레기 같이 했다. 치유를 많이 했네. 땅에다가 박아놓은 거 가지고 치유를 많이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그냥 못 넘어가나요? 이거 아니요? 안 할 건데요? 기다려야 되나봐요. 아, 메뉴룸 나가가지고 또 플레이 또 눌러야 되는구나. 아 귀찮네. 하여튼 경쟁전 첫 번째 판 뭐 역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저로 이겼고요. 하여튼 뭐 한 일 없죠? 뒤에서 앞뒤 왔다 갔다 보고 있다가 막 쐈는데 누가 죽기도 하고 데미지는 거의 못 넣은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우리 편이랑 적군이 구별이 안 돼. 아 이게 매칭. 게임은 짧은데 매칭이 오래 걸려서 좀 그래요. 롤은 매칭이 오래 걸려도 전리품 상자 하나 까고 있으라는 얘기죠. 뭐가 나왔나. 어,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나왔고요. 영길열이 신규. 아이고 일리오스. 아 여긴 좀 아는 곳인가 보다. 우리 팀임 우리나 같은 거 하고 싶지 않고 뭐 할까요? 맥크리 같은 딜로 되게 못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특화된 캐릭터를 하기가 되게 무섭네요. 루시오 할까? 루슈 체류하는 애 맞죠? 이게 잠깐 이게 모르겠어. 스킬이 뭐야? Q 소리 방벽, 좌시프트 분위기 조환, 치료 혹은 속도, E는 볼륨을 높여라, 틀고 있는 음악 효과 증가. 오른쪽에는 날리는 거, 스페이스바는 방벽. 아, 나 병 못하는데 괜히 했다. 이게 쏘는 거고, 이게 날리는 거고. 자, 빨리빨리 가서.
날라오는 것 같은데? 내가 앞서 있을 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누군가 싸우겠지, 그쵸? 쟤 죽은 애 뭐야, 또 이제? 뭐 하여튼, 누구, 주변에만 있으면 치료되는 거니까, 뭐, 타겟팅 할 필요 없잖아. 근데 내가 앞에서 딜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저기도 이슈 있네? 이건 누가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내가 치료하러 갈게. 어디 도망가냐? 아, 내가 죽였네? 아, 저 어디 도망가냐, 치료받을 놈이. 응? 자꾸 도망다녀, 치료받을 놈들이. 아이고, 죽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나도 이런 정클랩 같은 거에서 폭탄이나 던질까요? 그냥 볼륨만 높이고 옆에서 돌아다니면 좋아서 이거 한 건데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게임. 어이구야. 큰일 났어 이제 그냥. 들어갈 때 내가 공을 같이 쓰고 들어가면 좋은데 어디까지 갔니 얘네. 뭐 우리 편 들어갔나? 우리 편 아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뭔가 포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결국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또 슈를 하려니까. 아이고 이건 뭐야? 웬 용이 나와 갑자기. 소리도 안 났는데 그것 좀 알고 싶대. 캐릭터를 바꿔야겠어요.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힐러를 해봤자. 힐러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정클랩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 아까 거기가 일리오스였어? 뭔가 이상한데, 맵도? 벽을 못 타가지고 이게 싫은데. 3, 2, 1, 끝. 솔저같이 그냥 기본적인 캐릭터가 훨씬 쉬운 것 같아. 저기야? 여기는 좀 밀어내고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고. 어이구야. 터지냐. 다 죽었는데, 애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왜 총알이 없어? 도움하고 있고 지금은 좀 힐이 되면서 도움이 되 그나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어디가? 저기 누구 있나요? 잘 안 보여? 아 그냥 정신 없어 죽겠어. 어디서 오는데? 폭탄 받으라니 싫은데? 숨어 있어도 보이나 보죠? 보이나 보네. 어디 보자. 왜 살아나지? 나 구경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이게 이거를 빨리 치워야 되는데 지금. 자 다 채웠어. 빨리 일단 나갔고. 오케이 이번에 좀 더 공 써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부가격들 중에 외적들 중이야. 왜 이렇게 날라다녀 쟤는. 뭐야 이거, 쪼가 죽겠는데. 나가 쪼가, 다 나가. 혼자 있을 거야. 지금 뭐가 보이네요. 방벽 때리면은 쟤 뭐 괜찮아? 어이구, 나 어디 가니? 나 죽은 거 아니야 여기? 아, 거기 죽은 거 맞죠? 아, 너들을 상대도로 쉬우가 있구나. 자, 앵콜 하나 갑시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은 이기고 있으니까. 야, 왜 기졌어? 야, 왜 적밖에 없어 이 근처에는. 우리 팬이 다 죽었나봐요. 루슈한테 마크를 당하고 있네. 신나네. 우리 편 어딨냐? 아, 저렇게 허옇게 퍼렇게 보이는구나. 이제 알았어. 안 보이면 우리 편이 없는 거구나. 안 보이면 우리 편이 없는 거였어. 아이고, 밑에 몸을 맞으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여기 우리 편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던져버렸고, 던져 맞고 했고, 뭐야? 공 캔슬돼? 아, 처음 알았네. 뭐에 캔슬된 거죠? 하여튼 궁이 캔슬되네요. 처음 알았어요. 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공만 제대로 나갔으면은. 안 되네. 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이상한 거죠. 약간 어찌 이겼대. 끝. 자, 패배. 하여튼 궁이 캔슬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뭐 이렇게 해서 경쟁전 1승 1패인데 한 판만 더 해보죠. 아, 저거 나 죽을 때 아닌가? 아닌가 보네. 뭐야, 나도 받은. 아, 나도 올라와 있네. 환경요소로 제출 11회 막은 피해 18,000. 네가 대장이라며? 죽게 뭔지 몰라도. 뭐 아무것도 없어. 임무 기여시간 49초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얘기구나. 뭐 치료는 금 받을 수 밖에 없지 뭐. 메뉴로 나가고 플레이해서 경쟁전 마지막 배치고사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브론즈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경쟁전을 10판이나 해야 되네. 자, 마지막 한판 깔끔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솔저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게임을 오래 안 하니까. 원래는 라인하르트나 이런 거 했었는데, 토르비언이나 옛날에는 게임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FPS에 기본되는 애 있잖아요. 제 솔저 주시면 안 됨? 해라 하고 싶으면. 라인하르트 앞에 맞고 서 있을까요 그냥? 치유사 없음. 돌격용 부족. 저기 있네 치유사. 돌격용이 누군데? 치유사 부족. 치유사 부족한데 어떡하라고. 완벽한데? 다 찼네 아주 그냥. 정의의 이름.
여기 방벽, 여기 방벽이죠? 콰, 아이고 아프다. 저기까지 나가야 됐나 원래? 아, 막는 거니까 미리 나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 친구들, 언제까지 계속 서 있기만 할 텐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네. 이렇게 보는 거고, 방벽 세우는 거고. 어유, 나 스킨이 있네. 멋지네. 나 어디 있어야 돼? 근데 방벽이 왜 필요하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막는데? 아, 이렇게 잘못 걸은 것 같은데, 뭔지 몰라도. 방벽이 왜 필요할까요? 모르겠네요. 저건 뭐가 지나가는데 저게 뭘까요? 뭐야, 뭐가 붙었어? 무슨 날파리 같은 느낌이 붙었는데 분명히? 깨진다. 아이고, 방벽이 오래 못 가네. 되게 약하네, 방벽이 아주 그냥.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여기 앞에 뭐 많다? 네, 이러면 죽어야지, 당연히. 라인하르트가 도움이 안 되는 형인데, 여기서? 도움 되는 거 맞나? 정신을 못 차리겠으니까 딴 거 합시다. 멀리서 그걸 좀 쏠 수 있는 애. 전장이 날 부른다. 그래, 차라리 이런 애 하자. 젠야타 쏠 수 있잖아. 진정한 자아의 형체가 없네. 얘는 근데 스킬이 뭐지? 초월. 스킬이 뭔지 모르겠어. 아, 이게 좌쪽 시프트가 우리 편한테 그거 부착하는 거였어? 치유의 구슬을? 그 다음에 뭐지? 부조화의 구슬과 조화의 구슬 같은 게 있죠? 아, 부조화의 구슬 달았어. 잘 보이냐? 부조화의 구슬이 되돌아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조화의 구슬이 되돌아옴. 그냥 구슬만 붙여주면 대충 되는구만.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쉬운 게임이 있나. 뭐하러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막고 있었는지 몰라. 디버프 버프만 걸으면 대충 알아서 다 되는데. 얘네들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딨지 또? 아이고야. 한번 모아놓고 용검에 싹 다 죽네? 좋다, 야. 쟤네 팀플레이가 되는구나? 좋겠다, 야. 우리 다 죽었죠? 내가 제일 먼저 죽었네, 그 와중에. 몸이 약해서 그런가? 나도 화물 막고 싶어. 부자의 구슬이 되돌아오면 안 되지. 무조건 붙여, 아무데나. 일단 부자의 구슬을 붙인 다음에 그쪽에다 쏘면 표시가 되니까 거기다 쏘면 되네. 간단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있나. 옆에서 그냥 쏘고 있으면 되는 건가? 아이고야, 저건 뭐냐, 뭐 이상한 공 같은 거 썼는데지? 어, 왜 나, 왜 저로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되지? 자, 고요를 체험하시오.
맞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부조의 구슬 붙여놓고 있으면은 그냥 그거 자체로 1인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어도 뭐 이기니까 이러고 있는 거겠죠 다들? 뭐 한 일은 없는데 딴 놈이 때리고 있으면은 대충 저도 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조의 구슬만 붙여놓으면 되네. 엄청 쉽네. 위치도 알려주고 최고인데요? 64m? 저건 심한 거 아니냐? 아 왜들 이러냐. 이게 다들 이기면 상대 디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들 싸우냐? 이거 지금 현재 스탯 같은 건 못 보나요? 중간에 안 보여주나 보네. 달고 다녀. 넷, 다섯, 여섯, 뿅, 버버버벙. 어디로 나가야 되지? 2층으로 나가야 되나? 나갔다 죽는 거 아니야, 바로? 자, 뭐 누군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겠죠? 제가 딱 브론즈인데 한 800점? 900점? 그럴걸요, 아마? 게임을 거의 안 했으니까. 저번에 영상 찍을 때 분명히 브론즈였던 것 같은데 왜 또 시즌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배치네요. 저번에도 배치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뭐. 무슨 생각이 있지 않아요? 이거야 이거야 뭐냐 이거? 어디다 지금 붙여야 되는데 또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저 포탑을. 꼼짝도 안 하고 쏘고 있는데 안 터지네. 야, 내가 너 붙여주고 싶은데 붙여줄 수가 없대. 뭐야 말이지 대체. 뭐야 이거. 붙여 붙여. 자 부조의 곳을 붙여서 잘 보이지겠지. 우리 아무런 어딨죠? 누구 있나요? 누가? 뭐야 이거? 웬만하면 죽으면 안 되겠니? 야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자. 부조의 앞에 나와서 한 놈씩 있으니까 거기다 부조의 구슬 하나씩 붙여주면 되네. 우리 라인을 더뎠어. 아주 좋군요. 이겼어? 여기까지만 나가면 이기는 거였어? 뭐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겐지. 아, 나도 저 스킨 있을 텐데. 추천받았습니다. 지휘관 팀플레이. 저게 뭐지? 하여튼 뭐 잘했나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게 없는데? 어디보자. 임무기 여쭈지 24회. 그럼 네가 잘했나 보지 뭐. 아닌가? 게임을 볼 줄 모르니까 알 수가 있나? 그냥 본능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한 일이 없네 아예. 아예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경쟁전 세 판 해봤어요. 승패승인데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버워치는 하지는 않고 요청이 들어왔길래 옛날에 대사 탈 때 한번 사놨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엔 아마 요청이 있으면 가끔 하지 않을까? 제가 일부러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